폭염 속 가뭄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대지는 바짝 말랐고 농작물은 타들어가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폭염에 타들어가는 들깨밭. 서 있기도 힘든 땡볕에 물을 대느라 비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. 쉬지 않고 물을 대도 그때뿐. 말라가는 농작물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. 물을 줘도 이튿날 가면 또 시들어져요. 근본적으로다가 비가 와야 되는데. 한창 자라야 할 콩은 성장을 멈췄고 잎사귀가 축 늘어진 고추는 시커멓게 타버려 절반도 건지기 힘든 상황. 다음 달 수확을 앞둔 율무밭은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. 살아남은 열매도 연글지 못해 아예 수확을 포기했습니다. 쓰레기라도 한 번 왔으면은 이렇게 안 되지요. 69인데도 이렇게 가물은 적 없어요. 그나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과일들도 성장을 멈춰 추석에 맞춰 수확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.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.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. 뭐 추석에는 뭐 못 나갈 것 같아요. 폭염에 비다운 비도 내리지 않으면서 도내 평균 저수율은 66.9%까지 떨어졌고 30% 선까지 떨어진 저수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